헐? 헐?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쥐어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아까 걔도 어렸는데? 나무 천국사불. 어?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고?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어? 거기서 뭐하냐고. 낮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었다. 이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따라와. 카리스마. 잠깐!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이름? 뭐? 너 이름이 뭐냐고? 박준성인데 그럼 넌? 최시리. 가위로 오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시리.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다. 나는 살펴봐야 돼. 아까 대화했다가 내가 계피 봤어. 최실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살펴보았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아우라에 묻혀 눈에 띄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도 한 건지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가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어?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시리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시리야? 시리야? 여러분들 시리가 다 대답하는 그날까지. 시리야?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되물었다. 상대하기 굉장히 피곤한 아이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역귀? 아니 아니 갑자기 말을 멈추지 말고. 그 역귀라는 게 뭐라는.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시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시리를 붙잡았다. 시리야! 시리야 말 똑바로 해줘. 내가 왜 죽는 거야?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나. 어? 기싸움에 밀려 최시리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에.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최시리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시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선 딱하게 된 아이 같다. 뭐 동네 바보? 그런 거.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됐다.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곤 걸음을 옮겼다. 다음엔 빅스비, 그 다음에는 카카오, 그 다음엔 헤이 구글. 아니야, 헤이 구글 너 부른 거 아니야. 가만 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헤이 구글 부른 거 아니야.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자식아. 게임 한다고 나 지금.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 야, 우리 나 지금 한 시간 동안 라이브를 괴담을 라이브로 읽은 거 아니야. 잠깐만 쉴게요. 5분만. 5분. 아 그래요. 하여튼 잠깐만 쉴게요. 화장실 좀 갔다가.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거기 잠깐만요.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게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주인공 스타일이구만. 유채린이 주인공 스타일이구만. 이런 미인이 웃으며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한. 예, 안녕하세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살펴본다.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90년대 드라마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완전히 금사빠구만.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 자체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군. 나는 가자마자 예쁜 여성들이 막 꼬여서 가고 싶다고요? 이 중에 한 명만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세 명 봤잖아요. 이 중에 두 명은 귀신일 수도 있는 거야. 세 명 다 귀신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몰라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뿐이 아니시죠? 네, 외진입니다. 외진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그러게, 주인공 기분 반영한 부금인데 완전히.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질문 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라고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그래요? 유채린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PD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유채리는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듯한데.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영환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명함이요. 영환도사요? 영환건설은 뭐야? 전무? 전무? 요즘 귀신들은 명함도 있네.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영환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혀두었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내 표정에 떠오른 의문을 느낀 걸까. 유채리는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PD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말이다. 영환건설의 전무께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걸까?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여자 목소리는 게임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여자 같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깜짝이야. 눈을 굴리며 손짓을 해 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소식이요? 무슨... 아, 살인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한세희, 그 여자가 알린 걸까? 지금껏 폭력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 조심하셔.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야겠어요.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예요.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일을 해결하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라고 대답할까? 충고를 해준다. 적당히 맞장구 쳐준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무시하자. 기자니까 좀 약간 오지랖이 있겠죠? 충고를 해주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개도 곧 걷힐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어떻게 살인범이 있는데 모르는 척 지냅니까? 빨리 붙잡아버리고 속 편히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속 편히 지내다간 다음엔 손님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뭐 저렇게까지 말한담. 나는 뭐라고 따지려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겠죠. 엥, 여전히 속 편하시구만. 내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으나 여관 주인은 능청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다. 뭐야? 갑작스레 느낀 이질감에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저번부터 느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풍기는 남자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는 작은 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였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그 소녀는 나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한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나는 잠시 내 몰골을 살피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었고 나는 단지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키가 17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나 큰 키에 앳된 외모를 가진 소녀이다. 하지만 맑아야 할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 듯 했다. 생기가 없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생기가 없다. 70대 후반이면 나랑 비슷하다는 건데?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행이라도 온 거...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분도 기운도 남아있잖아. 팔짝 귀신 후보래. 팔짝 귀신 딸인가?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에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았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아,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물고 있는 손님인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하게 서 있게 되었다. 또 사랑에 빠졌어? 또? 길을 비켜줘야 할 것 같은데. 뭐야, 왼쪽으로 비켜주자, 오른쪽으로 비켜주자, 뭐야.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번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것은 운명! 운명의 데스티니!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 둘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분위기
싫어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데. 멍한 눈빛이 신비로운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수한 외모였지만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착 가라앉은 듯한 묘한 분위기다. 송세라님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슬퍼 보이면서도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이미지였다.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몸을 밀착해버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 지나가버려.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저기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저 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선아리 씨의 다소 생기 없는 모습이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전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놈이 시키고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들한테만 뿌리네. 시사부 PD? 네, 뉴스 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뉴스 트레이스 아시나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했다. 내쫓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이다.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이 근처에서 조사할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란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선아리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아,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미소 지어 보였다. 적당히 응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넌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세운 걸까? 마음이 있으니까 불러세웠지. 야, 장난 아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나 지금 소름 돋았네.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액자. 보여요? 저거 문하류 씨의 공포 괴담집 그 저승, 그거 저승행 그 배경이야. 저게 무료 이미지거든요. 무료 이미지라서 여기도 쓰였구만.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곤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북북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았더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식당에서는 이미 오늘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를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우와,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이 없는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아, 순백님 감사합니다. 비밀글 아카이브를 환영합니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네, 지금 유료 고시기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제 채널 멤버십 무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한 달 무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기나루였구만.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버렸다. 그리고 곧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시려면은 놔두시고 한 달만 딱 하고 끊으실 거면은 그 취소하셔야 돼요.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이다.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피드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서 나를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단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문을... 이거는 죽어가는 거잖아.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거기에 자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할 리는 없었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춰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져 있어서 화면이 보이질 않았던 것인가. 지금 몇 시? 6시 6... 뭐야? 6시 66분 뭐야?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보았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방에 급작스러운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사는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에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이윽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싼 듯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나를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쳐박았다.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누구십니까?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진짜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해야 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전에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다섯 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입회자의 초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입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소가 섞여온다. 그는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입회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입회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역시 여친은 도시괴담이었대. 현실에 여친 따위가 있을 리가 없상.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우울 뭐야?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들이 흘러들어왔다. 결코 내가 알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일곱 개의 대제를 지배하는 일곱 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릿속에 각인된 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았고, 그 불쾌한 기분은 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 뇌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젠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색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독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꾸물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키다가 두 번, 몸을 일으키며 또 한 번, 텅 빈 듯한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언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문자 수신을 알리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아침부턴 누가... 몸을 일으켜 멍한 머리를 굴려보지만 떠오르는 것은 없다. 김 선배? 오만호 기자? 아니면 연락을 준다던 송정식 씨인가? 나는 저쪽에 널브러진 핸드폰을 발견하곤 손을 뻗었다.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문자를... 선택까지 6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였다. 흐리멍텅한 머리를 흔들며 담요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찔퍽하고 뭔가가 발에 밟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발치에는 토사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건... 위에게 불쾌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구토를 하며 나는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었다. 어제 이 피해자를 통해 내 머리에 강제로 잡아갔던 모든 지식들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깨어나는 동시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구토를 멈추고 입에 남아있는 더러운 맛을 물을 머금어 씻어냈다. 그리고 바로 방으로 달려가 펜과 종이를 꺼내 그 지식들을 미친 듯이 휘갈기기 시작했다.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9일간의 성심 행사. 다섯 마리의 마무리에 인간 남자에게 선택받고 기억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듯 훑으며 사라진다. 뭘 써야 할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를 한 대 쳐본다. 머리를... 효과는 없었다. 빌어먹을... 머리를 감싸쥐었다. 적으려 했던 단어가 기억나질 않는다. 기억 좀 나라 좀! 볼펜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다. 잠깐 숨을 쉬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한다.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적어보자. 나는 다시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자들 중 한 명은 인간. 9일째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빠져나간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말들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인데 마치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말을 적어 내려가는 느낌이다. 그 이질감을 참아내며 나는 처박힌 지식들을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내었다. 미친 듯이 글을 적어 내렸다. 격한 운동을 한 마냥 숨마저 헐떡거리며 나는 말없이 내가 휘갈긴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꿈에서 막 깨어났을 땐 정말 현실감이 넘치지만 그걸 글로 정리하면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딱 그러했다. 헛소리, 개소리. 내 이성은 내가 쓴 글에게 그런 잔혹한 평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론들을 무시하고 핸드폰에 내가 정리한 것들을 한자 한자 입력하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나는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에 말려들었다.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는 5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참가하며 악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참가한 남성을 제물로 삼는 9일간의 성심 행사이다. 여기서 참가한 남성은 나, 즉 박준성이며 여성들은 마물이다. 마물들의 목적은 노베나 디아블로스의 마지막 날 나에게 선택을 받아 마을을 함께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선택을 받은 마물은 나를 제물 삼아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본래라면 무조건 제물이 되어 죽었어야 할 나지만 마물들만 참가해야 할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인간 여성이 참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조금 꼬여버려 나에겐 생존의 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참가한 여성들 현미나, 유채린, 선아리, 최시리, 한세희. 이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인간 여성이며 나는 인간 여성을 찾아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 그 외의 룰은 이렇다.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으며 간섭도 불가능. 그리고 마물들은 자신의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여성 인간의 존재는 나와 입회자만이 알고 있다. 인간 여성의 존재로 인해 이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는 이미 망가졌다. 이건 악마로선 뼈아픈 실책이었어야 하는데 이 악랄한 악마는 그것조차 자신의 유의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미치겠군. 나는 답답해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대체 내가 왜 이딴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때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지금 이 지역에선 전파가 터지지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하는 문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분명히 꿈이나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물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도착한 문자를 바라보았다. 뱀파이어 현미나, 강씨 유채린, 구미호 한세희, 서큐버스 선아리, 마녀 최시리.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수신된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게임. 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악마의 게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의 기록을 마치고 방에 널려있는 토사물들을 치우며 나는 내가 할 일에 대해 고민했다. 누가 마물인지, 누가 인간인지 알아내는 한편 그들에게 신뢰도 쌓아두어야 한다.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러고 보니까 마녀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마녀는 사람 아니야? 정답을 알려준 거 아니야?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새로운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들었다. 폐가. 단순한 문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폐자가 처박은 지식에 의하면 이 행사에 참여한 마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 했다. 그 의식을 치루어야 악마가 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인이다. 의식의 희생자는 주술을 통해 이 여권에 있는 괴물을 소환하고 소환된 괴물은 그 희생자를 죽여 의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문자는 그 의식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문자인 듯하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도착한 날에도 이런 문자가 왔었지. 돌이켜보니 명확해진다. 그 문자에 적힌 그 장소에서 바로 어제 사람이 죽었었다. 그렇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마물들이 악마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선 희생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래 이 행사에선 다섯 명의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하나가 인간이라면 희생자는 네 명만이 존재할 것이고 희생자들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마물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마물이 저지른 일인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개의 현장을 탐색해 범인을 추려낸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이 바로 진짜 인간이겠지. 좋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나는 카메라 대용으로 쓸 핸드폰을 챙겼다. 간단한 메모를 위한 펜과 수첩도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다. 더 이상 대박 사건을 건졌다는 흥분감도 피드로서의 호기심도 없다.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움켜잡고 숨을 크게 들이내쉬었다. 빌어먹을. 가보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몇 번 내리치고 쭈뼛쭈뼛 솟는 머리를 벅벅 긁은 후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발을 옮겼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깜짝이야. 그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추어 버렸다.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악마를 만난 지금으로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두렵게까지 느껴진다.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예. 그래. 이 여관 주인도 분명히 내가 만난 악마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 내가 이들에게 속고 있다고 믿게 해주어야 한다. 선녀미니 감사합니다. 오마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의 내용 역시 게임도 괴담처럼 영화 같아서 빠져들 만큼 흡입력이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히읗즈은 역시 섭님 방송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많이 허전하거든요. 섭님 오라버니 화이팅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네. 아 맞다. 취재하신다고 하셨지? 그거 좀 쉬시지 않고. 능글거리는 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나는 남자를 지나쳐 도망치듯 여관문을 밀었다.
취재 잘하십시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폐가촌까지 도착했다. 과거엔 사람들이 살았을 이곳은 지금은 낡고 음습한 버려진 집들로 가득했다. 내 발걸음이 닿는 바닥에선 부서진 돌담이 발에 채이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들어가 기이한 울림으로 화하며 사그라진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고문이 분명했다. 내 손의 잔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했다. 살기 위해서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 있을 지체를 찾아 폐가촌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 1일 1마이크.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갑작스럽게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끈적거리는 그리고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덧 냄새는 바로 옆 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덜렁이는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곳은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살인은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한번 경험해보아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젠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놈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저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하나?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에 날 끌어들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야? 미친 마을 개자식들이 서로 배때기를 파헤치든지 모가지를 꺾어놓든지 왜 그 또라이 짓을 해? 나를 왜?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다.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안개가 어쩌고 자시고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왜? 도대체 왜 가냐? 이따 이래! 진짜 믿기지 않은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을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씨년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대로 몸을 돌려 내 차로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이 망할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시키는 대로 놀아나진 않겠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한계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달리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쯤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분명히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뭔데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망 언덕으로 향하는 마을을 소망 언덕 마을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소망 언덕 마을로 향하는 길은 아이 또 읽었잖아.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하지만 어느새 내 발은 다시 그 나무 앞을 걷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부드득 갈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개같은... 나는 미친 듯이 그 재수 없는 나무를 걷어찼다.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다시 힘주어 걷어차다가 미끄러지면 넘어진다. 망할...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은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인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의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이리라. 그래.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탓일까. 나는 크게 한숨을 쉰 후 살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저번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어 자신을 제물로 바친, 당장 며칠 전에 나였으면 믿지 못할 정도의 광기 현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단 이 상황에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렸지만 헛웃음과 함께 지워버린다.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어 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자. 잠시 후 계속.